우와. 와. 와, 여긴가 보다. 여기는 경북 김천 용두동. 좀 전에 밥 먹고 간식으로 만두 먹으러 왔습니다. 김천 1등 만두집이라는 중국 만두. 웨이팅 맛집으로 유명한 70년도 넘은 만두집. 이날 작두 탔는지 운 좋게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뜨. 들어갔습니다. 테이블은 딸랑 3개. 자리 잡았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예약 포장에 밀려서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. 쉬지 않고 끊임없이. 당연히 미리 만들어 온 만두가 없습니다. 한 분은 만두피 밀고 한 분은 속 집어넣어서 만두 모양 만들고 일정한 속도로 정성스레 만드는 손만두. 고기만두 단일 메뉴입니다. 고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운틴 국내산. 가격은 한 개 700원. 20개 주문했습니다. 부탁해요. 한편 야채 속재료 담당 이모님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. 대충 아마 2만 해도 요 양, 3만 해도 요 양. 여러분 대충 비쌀 때나 두 포기에 막 2만 5천, 3만 이랬잖아. 아, 그 비쌀 때도 그냥 똑같이? 똑같아. 그 손해잖아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. 손님이 100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주문 밀렸다고 손에 모타 달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빠르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다. 가마솥도 딱 하나, 방금 빚은 만두를 딱 한 판씩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70년 전통의 페이스 조절. 한 판이 약 80여 개. 기다림은 기본인데 재료 소진시까지 영업하니 방문 전 전화를 주시거나 그냥 왔다 허탕 치더라도 원망 마세요. 약 20분 만에 받아본 만두. 2인분 20개입니다. 15번 이상 주름 잡힌 조금은 투박한 모양. 크기는 먹기 좋게 딱 한입 크기. 근데 한상 차려놓은 걸 딱 보니 한중일 삼국이 다 모였군요. 만두는 중국, 닭강은 일본, 간장은 조선. 선배, 물로. 짠. 술은 안 파니까 일단 물로 목 좀 축였습니다. 드디어 김천 올 때마다 실패했던 중국 만두. 첫 점. 과연 그 맛은? 아니야, 엄청 촉촉해. 만두가 아이스크림 맛이 없네. 제가 두 개 먹어보고 느낀 김천만두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, 육즙. 씹는 순간 입안에 쫙 퍼졌습니다. 대신에 입천장 주의. 두 번째, 도톰한 고기. 육즙 빠지는데? 간고기와 덩어리 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어 먹으면 씹히는 재미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만두피. 한 번 더. 짠. 도톰하지만 부드러운 찐빵. 아니, 우리나라 술빵과도 같은 보슬보슬한 식감의 만두피였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.
한입 베어먹는 순간 이 세 가지 특징을 동시 패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아까 만두가 이렇게 간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딱 있으니까 씹히는 맛이네. 좋았어. 많이 쭉 떨어지는 거 봐.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. 김천분들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만두. 배부른데도 계속 들어가요. 충분히 이해 갈 만두 했습니다. 간이 잘 돼 있어서 간장보다는 살짝 매콤하게. 이야. 여기 오기 전에 밥도 먹었고 나왔을 때 양이 좀 많아 보여 이걸 어찌 다 먹나 걱정했었는데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.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심박한 만두. 한입 들어가는 순간 육즙이 팡 터지고 고기가 씹히고 보슬보슬 부드러운 만두피라 목넘김이 좋았던 중국 만두. 정말 2인분 20알 완접시 쌉 가능했습니다. 아 맞다, 소스도 아주 좋았습니다. 한눈 팔지 않고 7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단일 메뉴 만두집 중국 만두집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